안녕. Hello. 저는 이거를 마시면서 브이앱 하겠습니다. 코알라 닮았다고요? 이거는 프로틴 맛. 맛은 아몬드 브리즈예요. 그냥 프로틴만 좀더 있다고 하는데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오늘은 모자 안 써도 돼요. 발목이 자주 아플 때 해야 되는 운동? 발목이 아플 때는 쉬어야죠. 그리고 병원을 가야죠. 운동은 근육을 단련시켜 줄 수는 있지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홍운동 하는데 이제 점점점 자라게 되면 근육통이 안올 거예요. 오랜만에 브이앱이니까 댓글을 좀 읽을게요. 오늘은 우성이 드라마 봤죠. 시험 화이팅! 오늘은 스케줄 갔다가 운동하고 왔어요. 이제 한국은 9시 전까지는 실내 체육 시설이 이용 가능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운동을 다녀왔어요. 데이지 활동 끝나고 한참 관리하면서 그몸 유지하다가 이제 또 관리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반식 반 식단 반 평소에 제가 원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때는 매일매일 식단을 하고 매 끼니를 식단을 하고 일주일에 이제 리피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는 치팅 개념으로 주 2회 정도 리피드를 해줬었는데 이제 조금 저한테 휴식을 주고자 또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겨울이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생한 나에게 상을 주자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운동도 그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 쪘어요. 살이 조금 쪘는데 또 관리해야죠. 아, 이거요? 후기.
아, 이거 진짜 일단 편해요. 솔직히 그냥 이 스마트워치가 엄청 저는 편해요. 예, 네, 좀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너무 좋다고나 할까? 이제 이거 있다가 없으면 불편해. 있다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 엥안쪄 보이는데 뺄 데가 어딨어요. 엄청 좋은 댓글이네. 그래도 또, 이제 화면에 받는 거 보면 또 다를 수 있어서 그 미세한 차이. 여러분에게 레전드를 제공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저의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겐 레전드라고 하겠지만 유니버스는 근데 또 다르거든. 진짜 아, 홍서가 진짜 레전드다. 홍서가 너무 예뻐 하는 거랑 와, 야, 얘 이렇게 잘생겼었어? 와, 진짜 리진데? 이거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이제 저는 뒤에 거를 여러분에게 선사하기 위해 그냥 왕 오래 있기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제 입틀막 레전드를 선사하기 위해 솔직히 알지 유니버스도. 우렉이 뭘 하든 예쁜 건 당연하지만 또 진짜 리즈 갱신하는 거랑 아닌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슬슬 시동 걸어야죠. 또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아 이게 운동을 하면 그게 있어요.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몸집이 조금 커져요. 근데 그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마른 사람이 체지방이 붙는 거랑 근육이 있는 사람이 체지방이 붙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특히나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멤버들 중에 아마 창구 제외하고는 여원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순수 지방률로만 치면 제가 제일 낮을 거예요. 여원이가 1등으로 낮고 제가 아마 그 다음으로 제일 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관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뭐 키노나 뭐 신원이나 뭐 유토가 더 체지방률이 낮아 보일 수가 있죠. 뭐 그 에난이나. 근데 이제 진짜 순수 체지방률로만 치면 아마 제가 여원이 다음으로 제일 낮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붙고 나면 그 근육 위에 지방이 붙는 거랑 그러니까 근육이 이만했을 때그 위에 이 정도 체지방이 붙는 거랑 근육이 이만했을 때 체지방이 이 정도 붙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멤버들 중에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데이지 막바지 때 제가 원래 살을 안 빼려고 했어요, 데이지 때. 왜냐면 저는 그제 얼굴이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데이지 때 물론 나는 나한테 만족을 했지만 조금 더 유니버스가 예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데이지를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관리를 좀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지 막바지쯤이랑 콘서트쯤에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미모라고 치면 그 미모 상태가 좋았죠. 아, 이 후드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상표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요새. 요새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가 살짝 미세한 차이가 생겼어요. 제가 운동 플레이리스트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매번 운동은 매일 하는데 듣는 게 매일 똑같으니까 그게 이제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질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힘이 안 나는 거야. 그 처음에 나샤이를 들었을 때에 그 따단 따단 나샤이 낫메 하면서 간주 나왔을 때에 그 에너지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보강이 필요하다. 새로운 케이팝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일단 차트 탑백에서 좀 보고 내 스타일을 좀 걸러 조금 리뉴얼을 한게 있는데, 그렇다고 뭐 대단한 리뉴얼은 아니고, 조금 알려드리자면 새로 추가된 노래가 있어요. 에스파님의 이제 블랙맘바랑 아이즈원님의 파노라마랑 이제 블랙핑크님의 How You Like That 이세 개가 추가됐어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익숙하지가 않잖아. 제가 자주 안 들었던 노래잖아요. 제가 자주 안 들었던 노래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뭔가 힘이 좀 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할때 이제 뭔가 힘이 나. 그러다가 아, 이 노래가 이제 네, 여기 어디야? 여기 아닌데? 여기 2절이고 3절. 여기다. 여기 3절. 하면서 딱 블랙마마 나올 때 이때 뭔가 호 하면서 같이 에너지가 이렇게 솟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이제 기준이 조금 아 이게 운동하면서 들을 때 나의 효율을 높여줄 것이냐 아니냐 로 조금 나뉘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이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신나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뭔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노래가 음악의 효율을 높여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마지막에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것도 대박이야.
저의 그 흥을 운동할 땐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흥을 돋구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이올라이트 원래 알던 노래, 원래 알던 노래인데 운동할 땐안 들었어요. 운동할 때안 들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들을 이렇게 좋을지 몰랐던 거지. 아, 그리고 최근에 그 윤호윤호 선배님이 컴백하셨어요. 이 노래도 좋더라고. 이건 첫 번째 레슨. 뭔가 되게 이렇게 되는 노래예요. 뭔지 알죠? 아, 세 번째 알구나. 뭔가 뭔가 나를 내가 미로 속에 있는 느낌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 아니 무대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들을 때 케이팝을 들을 때 아. 무대가 너무 궁금하다 싶으면 정말 성공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럼 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도 저는 좋고 펜타곤 노래는 왜안 듣는지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알 사람들은 알아요. 저 펜타곤 노래 듣습니다. 듣고요. 단지 이제 펜타곤 노래는 제가 기존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베스트, 운동 들을 때 베스트 1, 2, 3, 4, 5에서 항상 뭐늘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곡은 아니에요. 평소에도 많이 들으니까, 펜타곤 노래. 운동 안할 때도 많이 들어요. 네, 뭐그 정도? 뭐 새로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저도 좀 찾고 있는데. 네, 없네요. 맞아요. 그 노동요가 필요하다니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펜타곤 뮤비요? 빛날인 것 같네요, 빛날이. 오! 한국 빛날이, 일본 빛날이 날카로운 질문인데, 둘 다. 아, 노래 추천 많이 나오네요.
유학 시절 많이 들었던 노래? 글쎄요, 그때 뭐 많이 들었지? 그때는 링킨파크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르고. 근데 그래도 그때는 외국 노래를 좀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K-pop 중에서도 아이돌 노래보다는 가수 그 아니 그러니까 그 발라드 가수분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고. 노래 추천 되게 많이 해주신다. 노래 좋죠. 어? 나치아의 영어 버전이 있어요? 나치아의 영어 버전은 봐야지. 와! 있네? 3일 전에 나왔네? 와,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되게 귀엽다. 오, 이거 새로운데? 있잖아요. 그 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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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비. 아, 이건 새롭다. 이거는 내가 모르는 가사니까 새롭다 되게. 오. 이 소리가 이 나샤이에 나오는 그 노래가 너무 노래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사운드가 너무 좋아. 계속 머릿속에 남아. BPM 200이요? 여러분이 지금 언급하시는 이 노래들 다 아는 노래거든요? 다 아는 노래들인데, 댓글. 네, 다 아는 노래들인데, 근데 이제 당연히 들어요. 듣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노래할 때더내 효율을 올려주는 노래가 있고 아닌 노래가 있어서. 아, 근데 이그 잉글리시 버전은 좀 좋다.
규현 선배님 노래 좋아하죠. 제가 규현 선배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전에 런웨이브에 출연했을 때 제가 규현 선배님이랑 같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떨었는데 근데 그때 규현 선배님이 제가 그 다시 만난 날 커버한 거 들어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분 진짜 좋았어요. 뭐 그냥 하신 말일 수도 있고 진짜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는 말이어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성덕이죠. 지금 한국 시간은 12시가 넘었네요. 노래 한 소절? 뭐 불러줄까? 뭐 불러줄까? 아, 맞다. 최근에 그 나로 바꾸자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그 노래도 좋더라고요. 제가 박진영 선배님이랑 비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불러줄까? 뮤비 봤죠? 뮤비 너무 재밌던데요?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잎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들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은 안녕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와 네가 서 있을까 봐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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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죠. 짝짝짝짝짝짝. 그쵸? 광화문에서 그 전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이 규현 선배님의 발라드를 좋아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죠. 그러면 숨든 명 코너 한번 가져볼까요? 숨든 명. 제가 규현 선배님 노래 중에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아 제가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도 불렀네. 그러고 보니까 규현 선배님 들어줬나 몰라. 들어줘잉.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규현 선배님은 SNS 하시나요? 한 번쯤은 검색해 보셨을라나? 왜내 노래를 누가 커버했을까 하고 검색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현 선배님이 이제 너튜브에다가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검색했는데 내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난 성덕이 되겠지? 저는 자신 있어요.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자신? 그니까 유튜브도 하시는데, 아, 너튜브. 봐종, 봐종, 봐종! 좀 봐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안녕의 방식이라는 노래인데, 진짜 슬퍼요. 슬퍼. 여러분도 꼭 들어보세요. 사랑했어요. 겁이 날 만큼 봐준 지쳐 있던 울고 웃던 나들을 내가 있나요? 차리지 마요. 어두워져야 반짝이는 걸 볼 수 있듯이 내가 그리워 다시 돌아와야 해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건 그래요. 잘 살아, 행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제 겁이 날 만큼 반쯤 미쳐 있을 만큼 사랑을 한 거죠. 울고 웃던 날들을 어떻게 잊냐. 그러니까 이제 잘 지내, 행복해. 이게 아니라 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져야 반짝이는 걸볼수 있듯이 내가 그리워 다시 돌아와야 해. 그러니까 결국 돌아와 달라는 얘긴데, 유니버스 가지 마. 유니버스가 만약에 한눈을 판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랑했어요. 겁이 날 만큼 반쯤 미쳐 있던 그 울고 웃던 날들을
내가 어떻게 있나요? 잘 잊지 마요. 어두워져야 반짝이는 걸 볼 수 있듯이 내가 그리워 다시 돌아와야 해요. 있었죠. 기억해줘요. 부디 지친 그대 마음 기댈 곳 없다면 내게 와줘요. 나는 아직 여기에요. 좀 너무 몰입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되게 갔니? 행복하지 마. 너가 행복하지 말아야 나 여기 있는 거 알 거 아니야. 돌아와. 내가 그리워서 돌아와야 해. 뭔가 그런 느낌? 후회했으면 좋겠어. 떠난 사람들 혹시라도 떠났다면 후회해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돌아와. 그냥 모든 건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럴 일 없지. 유니버스가 어딜 가. 그럴 일 없다는 거 알아요. 아, 어느덧 이제 12시 반이 됐는데 밀리언의 조각 좋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제가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집중력이 한번 흩어지면 하려던 말을 까먹어요. 아, 밀리언의 조각 불러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있다가 댓글 보면 할 말을 까먹어요.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아, 벌써 12시 반이라고 하자. 벌써 12시 반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슬슬 이제 가겠다는 암시 이제 슬슬 갈게요 하는 듯한 그런 암시. 어디에 가냐고요?
날 두고 어딜 가? 안 돼. 가지 마. 돌아와. 아, 눈 아파. 아. 저는 넷플릭스를 잘안 봐요. 그러니까 보는데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영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건 이미 거의 다 봤단 말이지. 그리고 드라마는 빠지기가 무서워서 함부로 시작을 안 해요. 빠지기가 무서워서 함부로 시작을 안 해서 진짜 재밌다고 소문나는 것들밖에 안 봐요. 이거 파란색 아닌가요? 내 눈엔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아하, 아니에요. 파란색이에요. 좋아하는 OST? 아, 또 내가 OST는 또 못, 그냥 못 넘어가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OST가 뭐더라? 검색해보면 나올 수도 있어.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도 OST네. 눈의 꽃. 아, 모든 날 모든 순 모든 날 모든 순간도 OST고 너였다면도 OST고 너를 사랑하고 있어도 OST네. 라이브 라이브 어떻게 널 바라봐야 나의 마음을 알까 너와 같이 계절을 겪고 너와 거리를 걷고 아주 천천히 너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 라이브 이거 MR이에요, 진짜로. 이거 MR이에요.
완곡 너무 힘들었다. 아, 근데 라이브를 했더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어려운 고난이도의 노래를 라이브 했더니 좀 힘드네요. 이제 저는 가봐야겠어요. 그 보니까 우리 유니버스 그 합성 잘하시던데 그 제가 예전에 굿나잇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여기 합성해 주세요. 제가 또 예쁘게 굿나잇 할게요. 여기 내 얼굴 보인다. 이거 뭐야? 액자식 V앱인가? 그럼 저기 이 안에 있는 화면에서도 이걸 하고 있겠지? 안녕. 자, 아무튼 자, 제가 이렇게 포즈를 취할 테니까 또 여러분이 잘하시는 그 합성 해주세요. 아, 이거 화면 비치니까 살짝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비치니까 인정. 제가 귀엽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굿나잇 짤. 귀여운 건또 후드를 안쓸 수가 없지. 뭐야? 조명 왜 이래? 조명이. 조명이 좀. 조명이. 내가 생각했던 조명이 아닌데? 왜 이게? 상해. 그러면 셀카 모드로 해야겠다. 그래도 합성은 잘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굿나잇 이거 여기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귀여운 거 그리고 이제 좀 매혹적인 거 그리고 이제 같이 자는 거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이렇게 세개 보여드렸으니까 세개 중에 취향에 맞게 합성해서 잘 쓰세요.
저 진짜 가요. 나 갈게. 저 갈게요,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안녕. Thank you guys. Bye bye. What a Yogi 손에 하트 그려주세요. 안녕. 진짜 갈게. 잘자 유니버스. 유니버스 안녕. 안녕.